일단은 아빠 쪽이 아빠 쪽이 묘탈의 동법이 들어와요. 근데 요거는 모를 거야. 알아요? 어떤 묘를 건드렸어. 산탈이 났어. 묘탈의 동법.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어떤 걸 건드렸다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 묘탈의 동법이 있어서 참 산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엄마는 미안하지만 자식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끼고 산다 소리가 안 나와, 내 입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 자손이, 우리 송씨 자손이 참 가슴에,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사랑을 받고 따뜻한 보살핌이라든가 없었다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충족을 쉽게 많이 못 받았다 소리가 나와. 본인은 어디를 가도 신가물이요, 신의 제자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본인 아는 소리 할 거고. 응? 보이는 건 없어. 스쳐 지나가는 거. 보이는 건 없고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림자처럼 그냥 거뭇거뭇하게 슥슥 그냥 섬뜩섬뜩한 본인 정확한 생년월일 좀 알려줄래? 3월 31일이요. 양력? 네. 내가 잠깐만 음력으로 좀 바꿔볼게요. 긴장 안 해도 돼. 편하게 해요, 편하게. 생년월일만 좀 보고, 바꿔보고. 92년이라 했죠? 2월 28일이구나. 본인네 집에 무당이 있었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거야? 그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왜냐면은 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 네. 근데 그게 엄마 쪽인데, 그러니까 아빠 쪽은 이제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근데 이제 벌써 돌아가셨고, 하시던 분들?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소리가 안 네. 나와. 한번 그리고 소리도 안 나오고 엄마 그리고 쪽은 또 있다고 하는데 별로 안 불린다고, 안 엄마는 안 된다고.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은 걸로 나한테 들어와요. 네. 어? 누가 이북이야? 이북이요? 이북의 조상님 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건 못 들어봤어요. 일단은 강원도 쪽 얘기가 나오고 이북 소리도 나와요. 분명히 불리던 분이 계셨단 말이야, 본인은. 지금은 할머니들이 봐준대. 응? 전볼때 가리면 안 돼. 본인이 가리고 얘기를 하면은 나도 가리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네. 얼굴 나오고 아무것도 나오는 거 아니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나도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단지가 보이지?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 본인이 했다가 엎었어. 아니요. 그런 얘기 모르겠어요. 나한테 지금 계속 본인한테 단지가 비쳐. 그 단지라는 게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1년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근데 이제 그 유골함을 그니까 제가 그니까 아빠랑도 지금 연을 많이 끊은 이유가 옛날 분이고 할머니가 이게 셌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못 돌았대요. 할머니가 너무 세서. 그래서 증조할머니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증조할아버지가 9판을 5판을 엎었대요. 그래서 고조할머니가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외삼촌, 오촌 뭐 그분이 5분이 이제 음사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아기 때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분이 돌아가실 때. 근데
이제 어떻게 하여튼 이제 통틀어서 이제 지금 가족력 그 산소가 있는데 지방이거든요. 경상도 쪽. 근데 이제 할머니를 산소로 그쪽을 해야 되는데 가족묘를 만든다고 지금 그 유골함을 본가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아빠랑 많이 싸웠거든요. 본가에 두고 있다. 그냥 네. 묘에도 안 넣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할머니 물건도 그냥 트럭에 실어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집 근처만 가면 숨이 막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아빠를 보기가 싫고 그냥 집 가면은 그 냄새가 나요. 막 역한 냄새가 나고 막 할머니가 염할 때 냄새라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할머니 시체를 제가 못 놨어요. 계속 안고 못 놓고. 그래서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와요. 당연하지. 너무 그게 저는 힘들고.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 그 소리 나오는데 아까 내가 묘탈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돈벌이가 단지 보인다고 네. 했잖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 응? 근데 제 말을 그걸 듣지를 않고 하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나 너무 힘들다. 사람이 저도 잠을 자야 되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꾸고 하루라도 안 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꾸고 치이고 막 하니까 힘들다고. 본인 어디 몸에 흉 없어? 흉? 흉 없어요. 본인 흉 하나 가져야 돼. 사주에 이 말은 본인이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술한 흉 같은 건 있어요. 그래, 그것도 흉이에요. 수술 칼자국. 네, 네. 흉이 있어야 돼. 근데 앞으로 흉이 하나 또 생길 수도 있어. 그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 본인이. 응? 편하질 않아. 어딜 가도 마음이 안 편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또 이제 뭐 휩쓸렸다가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응? 그래서 지금 본인은 직업이 뭐예요? 피부관리사도 하고 이제 간호조무사 같이 병행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본인은 이제 미안한데 이거를 정리를 해야 본인이 편안해. 그리고 본인은 제자 소리가 정확히 더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참 이 영향을 많이 받아 본인이. 그래서 아는 소리를 내가 나와도 좀 하면 본인이 더 힘들어. 왜냐면 그쪽으로 더 촉이 선다. 내가 이론적으로 생각은 해봤어? 그냥 안 해본 건 아닌데 집에서도 솔직히 뭐 다 아니라고 하고. 집에서? 그냥 온 식구가 다 아니라고. 오늘 답답해서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거를 할머니 단지부터 일단은 뭐 어떻게 내가 단지 보인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유골함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맞는 거고 본인 계속 이대로 했으면은 본인이 이게 뭐 이 영향으로 계속 받으면은 본인이 성하다 얘기가 안 나오네 입에서. 응? 근데 그거를 제가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할머니 솔직히 막 장례 치를 때도 제가 아예 한숨 못 잤어요. 그리고 이 향초가 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들 자는데도 저는 향초 꺼지면 안 될까 봐 계속 밤새도 향 안 꺼지게 계속 붙여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49제를 보내면은 이제
잘 가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49제 딱 지내고 다음 날에 바로 꿈에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춥다고, 목이 마르다고, 뭐 팥시루떡이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꿈에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꾸니까 힘들고 힘들지. 근데 이게 어떡하냐. 아빠는 안 되고 불쌍해 보면. 그래서 가슴에 참 눈물이 많다 소리가 나와. 내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쩌면 이렇게 이거를 빨리 해결을 봐야지. 나 어떡하노 진짜. 본인이 살려면 뭐라도 해야 돼. 벌전도 벌전이지만 이 집에 아들 씨를 말린다. 응? 그게 뭐예요? 남자들. 남자들이 제명에 못 살아. 아빠 지금 59이제. 안 좋다, 아빠도. 본인은 지금 뭐 다른 거 내가 봤을 때 방법이 이걸 정리하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 벌전 내린 거, 3벌전 내린 거, 뭐 지금 또 하시는 분 계신 거. 그래서 본인에는 뭘 좀 걷어놔야 돼. 이런 얘기는 알아요? 구슬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알아듣겠어요? 그냥 흘려보고 듣기만 했지 잘 모르죠. 해야지 맞는 건데 본인의 힘든 집이야 진짜로. 이게 뭐 한 번 해갖고 뭐 다 괜찮다. 근데 아빠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살려면은 뭐라도 해놔야 된다. 본인 동생은 없어? 네. 혼자야? 아니 오빠. 오빠? 아 원래 본인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오빠는 성 오빠는 이름이 아니 성만 송씨잖아. 네. 몇 년생? 90년생. 오빠 90년생? 오빠하고는 사이 괜찮죠? 그냥. 그냥 그래? 오빠는 어떤지도 조금. 오빠는 직업이 뭐야? 지금 쉬고 있어요. 오빠 이 정신적으로 괜찮아? 조금 요 근래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지? 조금 불안해요 제가. 오빠 행동이. 이게 막 정신적으로 봐. 이게 위에서 잘못하니까 자손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안한데 이거는 뭐 진짜 뭐 구슬하든 뭘 하지 않으면 본인의 안정이 안 돼.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인도 문제야. 내가 막 쉽게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을 내가 하기가 참 미안해.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냥 내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내가 부적이라도 그냥 내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본인같이 이렇게 신이 있는 사람들은 부적도 함부로 못 써. 그게 문제야. 오히려 더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본인에는 이런 굿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좀 닦아놔야 그 이후에 초를 키고 빌어가도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일단은 오빠도 문제지만 본인도 아는 소리 했어서 문제다. 근데 저 신 없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있다. 봐봐. 신도 여럿이야. 여럿. 근데 여러 종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조상신도 신이야.
근데 이거를 걷어낼 건지 공판은 봐야 돼. 걷어내고 봐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본인이 신이 아니다 소리는 내 입에서 안 나와. 일단은 이거는 뭐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응? 따로 여기서 궁금한 거 없지? 이 얘기 궁금해서 온 거지? 응? 방송 끄고 나랑 조금만 더 얘기해요.